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예. 새롭게 회사가 결성이 됩니다. 예. 웃음 주식회사.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직책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예. 이 직책이라는 것이 매주 바뀝니다. 짠짠짠짠. 회장님, 저희 직책이 어떻게 됐습니까? 뭐? 직책. 아니 이거 조회수하고 이거. 본 다음에 바꿔준다죠. 아 지난번에 그저 도장하고 예. 조회수를 합쳐가지고 예. 직책을 정하려고 했지. 그러니까. 근데 그걸 아직 못 올렸어.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 왜? 삐삐 놀단 그걸 빨리 올려기를 그 직책을 정해줘야 될 거 아니까. 아니 이 사람아 우리 회장님 결정하시는 거를 가져가요. 한 번에 하면 되는 거야. 팔을 삐삐 놀아. 너 나 얼마나 바쁘게 일하는 줄 알았어 지금. 맞습니다. 맞습니다. 웃음 주식회사 이거 만들어놔가지고 아니 와 머리 아파 이거 지금. 너 CEO의 마음을 아나? CEO의 마음을. 그래. 에이 이거 뭐 핑계 댈 거 없으니까. 시끄러. 그 오늘 우리가 찾은 마을은 그 지난번 한남에 이어서. 예. 우리 제주시 동북부의 그 중심 마을. 아. 화북동. 화북동. 아 화북동. 많이 받아와야 돼요. 어쨌든 회장님 웃음 도장 말고 다른 건 없습니까? 아니 나가 가당 보면 사람들이 다 어디리 엎드려 비껴오는 거다. 아, 그건 헛되다. 아니 그 회장님이 어떤 다른 어떤 거를 설정해서 주셔야지 꼭 그것만 웃음 도장. 아 그럼 개미 웃음 주식회사라고는 개미 회사도 바꿔야 돼 개미. 그럼 나가셔야겠는데. 좀 어렵더라도 예. 이게 자꾸 해감심은 될 거보다 안 나요. 예, 해감심 는다. 예, 해감심. 예, 알겠습니다. 예. 해감심 는다. 그렇지. 예, 그렇게 해서 오늘도 지난번과 이번 화북동까지 합쳐서 이제 어쨌든 내가 새로운 어떤 또 미션을 줄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만회할 수 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아 회장님 굉장히 현명하십니다. 아 현명한 사람이에요. 예, 예. 예. 그래서 항상 얘기지만 웃음은 인생이다. 인생이다. 여러분의 인생 걸렸다. 예. 그 웃음의 씨앗 하나하나가 나중에 큰 나무가 되었을 때 제주도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웃음꽃이 피어날 것이다! 웃이! 웃음꽃! 우리의 목표는 바로 그 예. 웃음꽃이 피어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바로 웃음주식회사의 창업 목적이다 이 말이야! 옳소! 멋지십니다. 김성옥! 김성옥! 자, 구호를 외치 웃음은 직책이다. 웃음은 인생이다. 네. 알았지? 네. 웃음은 직책이다. 웃음은 인생이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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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들지. 가. 아, 오늘도 한번 일해 보자. 아휴. 아. 이야, 이거 야, 이 지르 존디가 이제 이거. 야, 봄대란 이거 이렇게 이거 이런 존디. 영원디 이거 집도 그냥 과만화장이시는데 이게 이거. 야, 오늘 이거 내가 한번 쫙 걸쳐보는 데랑 힐링하고 도장받고 일석이조예요. 그냥 오늘 딱 해가지고 내가 오늘 승진하는 그런 기반을 내가 잡아야 되겠구나. 아, 걔도 이 씨앗인데 잘도 조용하다, 여기.
호감수다. 동네가 너무 조용해요. 사람들 막 못 앉은데 어디가 어디? 노인당에 가면 못 앉았을 거고. 아 노인당에? 예. 그런데 오늘은 평일이라면은 그래도 조금 사람이 형 많진 않은 게 맞지. 근데 아까 들어오다 보면 해신사를 좋아져서 이게 예, 예. 해신사 뭐 절이과? 이게 해신사가 뭐냐면은 예. 옛날에 이게 화북이 예. 화북 포구가 제주도의 그 관문이었습니다. 이게. 웃음 도장 많이 받게 해주십시오. 됐습니다. 아, 이게 좀 약한데. 아, 웃지? 아까 살짝 웃었는데? 아, 이게 요거는 약하고 그러면은 네. 내가 그 도장을 찍기 위해서 제가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그 옛날부터 그 고막 낚시 이 낚시가 그 아주 저 많이 성행해 놨거든요. 예, 예. 어차피 해신사도 왔고 하니까 예. 옛날 추억을 생각하면서 고막 낚시를 하는데 예. 거기서 고기를 잡으면은 내가 도장을 찍어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됐고 가. 내가 또 원래 저 부태공이라는 행이네. 내가 이게 그럼서 그럼 어디 가? 낚시하면 내가 또 분낚시 아니 빠게. 자 일단은 웃음도장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일단은 화북동의 제일 대장 화북동장님을 좀 만나가지고 어디를 가면 좋을지 제가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들어가 보시죠. 노래 소리! 사람들 많이 모이는 것 같은데요? 대회의실. 떠가는 줄 몰라 우리 내기를 가만히 고기 마리수로 행인의 진 사람이 매운탕 끓이. 아니 경보 씨가 그럼 도전이 들어오면은 네. 나가 또 이거 동네 그래도 자존심이 있는데. 오케이. 네. 좋습니다. 앞으로 딱 30분만. 30분. 네. 오케이. 이건 고막 낚시는 기다림의 미학이니까 시간의 미학. 아이고 이거 바다도 좋고 이거 헌디 건디 이게 겉재는 아니 별도봉이 이거 좋은 길이 아니라 허금 수영강이었어 수영강이 아이고 종이야 이거 영헌디 이거 어떤 술을 써서지 영혜 형은 그냥 이거 한 바퀴 돌재는 그냥 나중에 양 감독님도 죽어 영어당은 이거 사람이 살아야 되지 가만 있어 없어 양 나가 양 제주가 있어다 제주 감독님 몰라놨지 양 나 조금 마술 더 하고 감독님 나 딱 순간 이동하는 거 보여줄 거다 양 일단 양 춤을 딱 해그네 손바닥에 가운데 딱 이게 벌라야 돼 맞지 벌라 그네 딱 낭 이동했지 양 봅서 이동했지 양 검은 순간 이동으로 해 그네 나 한 바퀴 양 싹 해 그네 한번 놀아 그네 한번 쏙 돌아 그네 한번 쫙 가끔 양 감독님 자 너람수다 해
밭지양 너는 거. 나 여기 무사 내릴 라는 수광. 널단양 딱 보란 여기 뭐, 야 눈이 그냥 들어오는 게 맞지. 바당 저, 그냥 저 괴기 헤엄쳐있는 거 다 보임수다 저거. 어마하게 저 한 수백 마리가 다임수다, 수백 마리가 다임수. 이야 이거 기가 막히네. 이야 이 파도가 이거 양 잔잔한 양. 고만 있었어. 나 야, 옛날에는 양 돌 들런 양 짱돌 들러는 쫙 하면 양 한 20탕은 튀어 싶지게. 근데 오늘 한번 해보고다. 자 양. 잠깐. 이거 찍지 말고, 이거 찍지 말고. 이건 아니 마시게. 아니 20탕 하는 걸 찍어야 돼. 자 양. 더 가는 줄 몰랐구나. 여기까지 왔는데 밥만 먹어 왔는데 아싸 지나가는 세월에. 춤춰도 되나요? 올라가서 춤춰도 되나요? 아 춤춰도 된다고. 내 나이 묻지 마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허락 없이 올라가서 춤을 췄는데 좀 재미있으셨어요? 예. 제가 신나게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을 위해서 노래 자랑에 또 제가 한번 꽃이 되어보려 합니다. 일소일로 신유 노래 주세요! 일소일로 얼굴마다 쓰여져 한치도 모두 모르는 것이 인생인 것을. 맞아요. 인생은 한참도 몰라요. 맞아요. 그게 바로 인생은 마구리뽕. 울다가도 한 세상이고. 울다가도 한 세상이고. 맞아요. 욕심내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왜냐고요? 가지고 갈 거 하나 없어요. 한 번 더. 가지고 갈 거 하나 없어요. 웃으세요 여러분. 웃음 도장은 내 거다. 뭐야 이거? 어? 올라온다. 뭐야 이거? 우럭이다, 우럭. 이야, 드디어 한 마리 했습니다. 와. 야, 잠깐만. 이야. 이거 여기서 잡은 거 맞을 거야? 아, 그럼 뭐 여기서. 아니, 돌로르기 어떻게 시뻘건 게 올라옵니까, 이게? 아니, 네. 이게, 왜냐하면 요즘은 온난화 대상 보니까, 괴기들이 정신어성, 이리도 갔다, 저리도 갔다. 이거, 여기서 나 이거 금방 나 낚아신디. 에이, 저 어디야? 안성화도. 알았어, 매운탕 나. 매운탕이라고 그러면 경보시작. 예예, 나 그렇게. 어쨌든 간에 뭐 이거 물어보렀으니까 나가 뭐 어떻게 하란 말이야? 왕 물어주는데. 경고동생, 네. 나 이거 저 여기 해녀 삼촌한테 이거 호나 얻어 와서. 야, 이 동네가 20이 또 좋구나. 금방 올라오. 이거 우리 삼촌한테. 이거 진짜. 와, 야, 이거 엄청나게 부드럽네. 오, 아 정말 부드럽다. 아 이거. 우리만 먹기 뭐 한다 이거. 우리 저기 고필이님 카메라 감독님 기장입니다. 일로 오시죠. 아 그렇구나. 사장님 카메라 감독님. 이야 야 기가 막히다 이거. 일단 잘 끓여졌어. 이야 맵지도 않아. 네. 와 진짜 이거 이게 저 사람이
음식을 다 먹어보면 또 생각이 틀려질 수가 있거든요. 요거 오늘 받아줍소. 도장 요거는 내가 하나 찍어줄거라. 예, 예. 왜냐하면 진짜 음식도 맛있고 요걸 하나 찍어주겠는데 도장을 많이 받아야 될거 아니? 그러면은 예. 진짜 도장을 좀 많이 찍어줄 수가 있긴 있는데. 아니 나 왜 그 생각을 못했지? 조용히 가야 돼. 예.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난 안 걸 거야. 아, 오늘 뭐 실비 먹고. 이야 이거 좀 경치도 좋고 뭐지만 여기 보나 이거 담당하진 게 그냥 밭담이 아닌 거 닮은디. 이거 옛날 사람들이 이거 여기서 뭘 허인한 거 닮아.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예. 아니 저 나 몰랐냐고 물어보자는 그냥 이거 뭐 그냥 밭은 안 담고 양 이거 무슨 턱과 이거. 이게 다 집 터거든. 집 한 채씩 살던데 여기 저기. 나 지금 어르신 얘기 쭉 들어보나 냥 지나가던 분아 난 그냥 이거 담 입고 원한 야 이쪽 예쁜 데가 이신가 얘네 했더니 이 속옷에 아까 어르신 얘기를 쭉 들어보나 그 아픈 그 상처가 이 속에 땅 속에 양 무더정이신 게 양. 그러니까 나가 지금까지도 이래 안 와. 아 그겁니까. 예, 50질 안 해. 이걸 잊어보려고 해도 잊히질 안 해. 옛날 우리 어린 적에는 여기 참 좋았었는데. 아이고 이거 참 고향놀이나 하나 저 부르게 마신 삼촌. 그 나훈아의 양 머나먼 고양이 수다게. 그 고양이 양 개도 양 고양이. 목포의 눈물. 하자. 목포의 눈물. 아 목포의 눈물. 아 자 예. 사공의 뱃노래 다물거리며 동장님 혹시 출근하셨나요? 아, 네, 지금 출근해서 오셨어요. 네. 오실 자리에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 동장님 반갑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되게 멋쟁이세요. 아, 고맙습니다. 네. 네. 아, 마치 네. 방송 올 거라고 생각하고 딱 차려입고 있는 것처럼. 글쎄, 그렇게 됐습니다. 되게 멋지신데. 네. 화북동 주민센터가 네. 다른 곳에 비해서 진짜 이거 하나만은 또 이 특화되어 있다. 네. 이거 하나만 자랑하고 싶다.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동 지역 주민들과 저희 동 센터 간에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만들어가는 공간이 있습니다. 어떤 공간인가요, 거기? 자, 한번 가보시죠. 어디로요? 밑에 있는 저것도 후원 파는 건가요? 쌀이 부족한 사람들은 이렇게 자율적으로 이제 갖다 넣기도 하고 갖고 가시기도 하고. 저희 집에 쌀이 좀 때마침 떨어졌는데 저도 좀 가져가도 될까요? 갖고 가셔도 됩니다. 농담입니다. 네.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써야죠. 예, 예, 예. 예. 그러면 우리 동장님께 정말 이 좋은 나눔 정신에 대해서 제가 또 들었으니까 이 나눔 장터를 제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아이 고맙습니다. 네. 믿어주십시오, 동장님. 네, 고맙습니다. 네. 봄이잖아요. 2019년도 SS 패션 믹스 매치가 또 유행이더라고요. 믹스 매치. 서로 안 어울리는 옷을 아래 위로 입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남자인 제가 여자 옷을 아래에 걸친다는 거. 예. 이게 바로 진정한 또 믹스 매치입니다. 2019 SS 패션. 굉장히 핫해진 패션이에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진짜 너무 잘 어울리죠. 봄소년 같지 않습니까? 봄소년.
괜찮죠? 괜찮지 않아요? 반응들이 왜 이래요? 괜찮죠? 근데 제가 보니까 거의 다 여자분들 옷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저희 팀 내에서 가장 또 꽃미모를 자랑하시는 우리 김신혜 작가님을 특별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 빨리 나오세요. 빨리 도와주세요. 좋은 일이잖아요. 도와주세요. 제가 오늘 신혜 작가님의 패션 코디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저의 패션 센스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블랙 패션이잖아요. 블랙에는 요 자켓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요거 한번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자, 놀랄 노자입니다. 자, 보세요. 변신 보세요. 비포. 자, 애프터 갑니다. 애프터. 와우, 놀라워라. 혹시 결혼하셨어요? 네. 와우, 놀라워라. 무려 10년이 어려 보이는 패션. 여기서 단돈 1,000원 이상부터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혹시 애가 지금 몇 살이죠? 2살이요. 2살? 놀라워라. 6년 뒤를 내다보는 패션. 바로 어머님들의 시선 집중, 인기 1등 할 수 있는 부잣집 사모님 패션. 와우, 놀라워라. 좀 웃으세요, 선우 어머니. 분유값 벌어야죠, 분유값. 웃으세요. 자, 여기 나눔장터, 화북동 주민센터 나눔장터에 오시면요, 이 멋진 코트와 치마까지 1,000원 이상씩만 내시면은 받아가실, 구입을 해가실 수가 있어요. 화북동 나눔장터로 많이 들어오세요. 여러분들 마음을 기부해주세요. 아이, 길 잃어버린 이거 어디, 이거 어디를 가야 될지. 아니, 야, 여긴 진짜 이거 진짜 올레길이네. 야, 저 대문 봅시다, 저 대문. 야, 옛날 집 가면 이거 딱 들어가면 멍크슬랑이 딱 있고 옛날 집 그대로 하니까 저거. 아니, 여긴 이거 뭐 생수 500원. 아, 이거 인형냥으로 돈 내어 그네 이거 하려는 거로구나. 야, 이거 그냥 열게끔 돼 있네. 야, 야, 음료수가 20개만. 이야, 이거 없어 이거. 우리 이거 하나씩 하게 마시, 하나씩 그냥. 아이고, 도장이랑 마랑. 예, 물 먹어. 아, 이거 물 맛이 이거. 아, 신선이 따로 있다 이거. 아이고, 이거 도장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 화북포구에서 화북포구 시를 읽다니, 야, 취한 듯 삐뚜루미 별도봉을 애둘렀다. 야, 시 진짜 좋지 않아요? 이 바다의 이 내용을 맡으면서 이 멋진 시를 읽으니까 참 낭만적이고 너무 좋다 진짜. 야, 좋죠. 누구세요? 누구세요? 좋으면 쓰세요. 에이, 무슨 소리예요? 그냥 수고하셨습니다. 네, 갈게요 저. 네. 아니, A4용지도 아니고 스케치북에 뭘 자꾸 쓰라고 하시는 거예요? 진짜 써요? 네. 스케치북은 그림 그리라고 있는 건데 시를 써요, 여기서. 에휴, 먹고 살려면 해야지. 아니, 스케치북은 그림 그리라고 있는 거지 여기다가 무슨 시를 쓰라고. 시는 읽는 거지. 뭐라고요? 아니에요. 아, 시선이 막 떠올라요. 아, 진짜 짜증만 확 떠오르네. 이거 어떡하지, 진짜. 시는 그냥 읽는 거지. 에? 아, 사랑합니다. 예. 아, 바다 풍경 너무 좋죠. 시는 읽는 거지. 무슨 시를 써, 자꾸 진짜. 아유, 여기도 시 쓰러 오셨나봐요. 아유, 많이 쓰셨네. 아유, 코피도 막 떨어뜨리고. 열심히 쓰셨네.
불나는 것 같은데 저기 지금? 예, 예. 그 소방서 그 119 전화번호가 어떻게 돼? 119 전화번호. 예? 그 불 꺼주는 119 전화번호 어떻게 돼? 빨리 가봐야 돼. 빨리 빨리. 연습도 그래야. 도장을 많이 받아야 될 거 아니? 그러면은 네. 화북시장. 화북시장도 있다, 혹시? 창선시장이 있어. 아이, 나 왜 그 생각을 못했지? 둔장인가? 가 여장해기네. 여장해도 좋고 양해도. 아 오늘. 아 스타일 하네. 아 우섭정 우섭정 우섭정. 봤지 우섭정. 언니. 보란 웃길 거야? 안 웃겨. 아니 아니 안 웃겨. 너무 멋지다 얘. 봐봐. 아이고 어르신 저 안녕하십니까. 예예예 예, 예. 이 질이 이건 무슨 질일까 이거. 이거 맛이 예. 이거 옛날부터 이상한 거고 우리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 길을 이용했으나냥 저기 보면은 저거 환해장성도 있고요. 야 이게 환해장성 이거 진짜 모습이로구나 이거. 경석이 조화맛이 예. 찰랑찰랑 바람도 있고요. 올레길 그냥 와근에 그냥 동네만 화경 돌아가지네신디. 아 이거 이제서 뭔지 알아지 구닥에. 아, 예, 예. 다시 또 와지글랑 그래. 나 생각하면 잘 구경.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저 삼촌, 고맙습니다.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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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십시오, 예. 예, 예, 예. 들어가십시오. 예, 들어가십시오. 아, 아이고, 아이고, 가만히 있어. 양 삼촌! 삼촌! 아니. 저. 아니, 무사마 씨가 이것도 가는 길 또 막아가네. 어떻게 마시네. 아니, 나 양 뭐 하나 해야 될 건데 잊어버리네. 무식. 나 맛을 하나가 딱 보여줄 거면 양 예, 예, 맛을 예. 하나 박으네. 예. 재미있어도 양 찍어주고 예. 설사 재미없어도 양 한번 찍어줍세. 돈가 재미없으면 반짝만 찍을게요. 반짝 찍으면 진급하다 그네. 반만 진급해요. 반만 진급해요. 안 되니까. 걔면 안 될 거야. 예, 예. 한번 양 보여주고 손이 양 야이가 하나 딱 있어 양. 예, 예. 야이가 두 개 있지 마시. 예. 야이가 왕 탁 부딪히면 두 개가 되는 거라. 아이고 거쳐. 이거 신기하지 않을까? 그냥 난 아명봐도 모르겠다 이거 어떤 사람. 다시 한번 보세요. 예. 이제 야이가 왕 딱 저기 저 삼양에서 화북 쪽으로 오면 탁 부딪히면 야이가 둘 되는 거라. 아 화북 안 살아버렸구나. 아 예 삶은 양 둘이가 이제 헌살림 잘렸으라. 재미지지 않을까? 그냥 그건 그냥 도장을 한번 찍어둥. 하나만 딱 떡기 눌러줍세요. 천천히 예 떡기. 예. 오, 차. 아이고 삼촌, 아이고 고맙소, 아이고, 아이고 삼촌. 설명합소. 예, 들어갑소 양, 들어갑소. 예. 불나는 것 같은데 저기 지금? 예, 예. 그 소방서 그 119 전화번호 어떻게 돼? 119 전화번호. 예? 그 불 꺼주는 119 전화번호 어떻게 돼? 빨리 가봐야 돼. 빨리. 이럴 수가. 야 이 예 완전 달콤하고 와 이거 꿀고구마네. 이 뭐 장사도 하는 겁니까 여기서? 아니 무슨 장사야 이거는. 어르신 내가 뭐 경로당도 있지만은 이 거기는 항상 같이 있다 보니까 그럼 시원 언니서 와서 민속놀이도 하고 야식도 먹고 그래서 재미있게 이렇게 노는 장소입니다. 그만. 자 고구마로 삼행시 저랑 고. 그 고생하고 정말 열심히 그렇게 살아봤자 그 그렇게 열심히 살아봤자 인생사 어차피 마 마구리 뽕. 아이야 야, 야. 제가 제주도 와서 배운 게 마구리 뽕 이거 하나거든요. 아, 네. 나가 남당모르 쉼터에서 펼쳐지는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2행시 3행시 대결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시오. 화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화북. 화. 북. 북. 치고. 끝났습니다. 우치고 우자. 화. 북치고 우자. 자, 화. 화북.
남당머리 최고! 최고! 부! 북치고 노는데. 북치고 노는데 이 장수 좋은 장수. 북치고 노는 좋은 장수. 화북은 북을 좋아하나 봅니다. 그다음 우리 삼촌. 자, 화. 화끈하게. 화끈하게. 뭔가 나올 것 같아요. 화끈하게. 북. 북치면서 놀자. 북치면서 놀자. 화. 화북에서. 북. 북두칠성에게 기도하고 온갖 식구들이 기도합니다. 아, 북두칠성. 자, 여러분들 고구마가 오십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제 월급감 맛바꾼 고구마. 우리 화북에 계신 삼촌들을 위해서 맛있는 꿀고구마 기증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이리 우리 저 화북의 종합시장 오면 뭐가 제일 유명합니까? 여기. 나 여기 완전 잘 와. 여기 돼지고기 김밥 막 맞춰 주게. 주말에는 한 1,000줄 정도 쓱 나가고. 1,000줄을? 나가고 또 이제 많이 할 때는 한 2,000줄도 파는 경우에. 아, 어디 뭐 단체들 왕 사부는구나. 네. 단체고 공항에도 나가고. 뭐 이제 그 한라산. 한라산 갈 때. 아, 맞다 맞다 맞다. 뭐 이. 야, 신기하다. 이건 고추. 응. 이건 다 고추. 이거 두 개 고추. 아, 막 매우니까 이거 맛있다. 우리 집 통닭 자랑 한번 해줘서. 우리 집 통닭은 맛있고 양도 많고 닭도에 우린 저 올려가지고 키로수 모자라면 다른 닭 잘라갖고. 아이고 더 나왕. 더 나왕 그래. 이야, 닭을 나도 혼마리 튀겨갈까? 우리 저 스텝딸이랑 고추 강 먹게. 네. 이제 옷이 조간 이거 조금 좀 패션 있는 옷을 한번 골라줍서. 패션이요? 네. 여성복 입으시겠어요? 아, 여자가 입으면 여자 옷 입죠. 김인 남자 봄 자켓. 예, 봄 자켓. 아이고 좋다 이거. 좋아요. 오빠 하나 사줘. 패션 어떻습니까? 언니? 우리 종합시장 오니까 이게 없는 게 없어요. 예. 머리부터 그냥 발끝까지 그냥 싹 다. 머리부터 그냥 발끝까지 그냥 싹 다. 됐습니다 삼촌. 아이 고맙습니다. 예. 아, 오늘도 우리 화북에 또 웃음을 나눠주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어디 갔다 왔습니까 우리 송대리? 아, 저는 일단 뭐 마을 동주민센터부터 시작을 해서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곳을 많이 다녀왔습니다. 부시는 어떻게? 아, 예. 저는 점심값을 아끼려고 바다 낚시를 해서. 그 우럭한테 도장을 받은 겁니까? 아, 우럭 같이 잡아주신 분한테 도장을 받았습니다. 그거 끝나자마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CF를 찍어놓고 왔습니다. 그건 잘했네. 예. 아, 그런 거 좋다. 예. 뭔가 그 단순히 웃음도 웃음이지만 그 지역민들에게 어떤 그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는 거. 자, 우리 강 선생님 어디를 갔다 오셨어요? 아니, 저는 저 돌아다니던 분 안에
이걸 보면 아실 거 중에 정상 참작 좀 해줘. 그냥 우리 저 우리 강 선생 그냥 세 개, 그냥 이거 요거 세 개, 돌랑 요거 올레길 가네요 세 개. 아니 사람이 세 사람밖에 안 다녔어요. 그냥 올레길이야. 아니 사 그런 데만 댕기면서 야인 사람 바글바글한 데 막 찍고 시장 댕기고. 아니 회장 글로 아니 난. 자 그래서 일단 그 규칙이 좀 바뀝니다 오늘부터.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우선 그 예전에는 그 도장의 숫자와 조회수를 합쳐서 예. 직책을 정하기로 했는데 이것은 저희 그 감사팀에서 이게 굉장히 그 불합리하다. 그래서 예, 도장의 숫자는 우리 그 웃음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또 사업장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노래어 전환한 소가수다 사업장. 그래서 도장의 숫자를 가지고 진행자로 활동하게 될 두 사람을 뽑습니다. 자 그래서 도장을 일단 확인합니다. 일단 우리 부 씨가 지난주에 그 한남리에서 예. 쉬운 다섯 개를 받았어요. 성공하셨네. 네. 많이 받았어요. 예. 그러나 대상 받았어요. 대상. 반대로 찍었습니다. 뭐라고? 반대로 찍었습니다. 아 이걸 노답상 찍었다. 이거 정신 빠져 이게. 이런.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회장님? 제로가 됩니다. 제로. 아이고. 이건 용납할 수가 없다. 이 대상 받았다. 빵, 빵, 빵. 그래서 오늘 화북동에서 받은 건 이거 아까 세 보니까 21호나. 그래서 지난주하고 이번 주 합친 거 21호나. 21호나. 우리 송 대리는 한남리가 18개.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화북은 98개. 아, 그럼 뭐 98개? 전세 역전했죠. 전세 역전했죠. 그럼 뭐? 개가 천선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약간 좀 거품이 있어요.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사람이 우글우글 모인 데 가서 그 잠깐 막 해, 한 다음에 도장 맞습니다. 아 그거 진짜 맞습니다. 그러면 제도... 앞으로도 경로당만 되기 경로당만 되기요. 아 그럼 나 그 버스 정장이랑 나 그 허리 종일 그렇지. 사람 지금. 그래서 우리 회장님은 역시 회장입니다. 네 일단 정확하네. 모든 것은 숫자로만 판단할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내가 기준을 발표했기 때문에 네. 일단은 합쳐서 116개. 이야. 많아요 많아. 자 그다음 문제의 우리 강 선생 지난주에 녹차 마트간 두 개 이번 주에는 세 개. 마지막으로 구호를 외치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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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넷! 웃음은 직책이다! 웃음은 인생이다! 야! 화북동 삼촌들 노래어 전환한 소감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우리 또 화북동 주민 여러분들이 우리를 반겨주고 있습니다. 자, 그나저나 오늘 네. 우리가 그 화북동에서 또 노래 잘하는 분들 8분을 예. 뽑아놨는데 예. 우리 평소와 다르게 오늘은 두 팀으로 나누어서 합니다. 나눠서. 여기가 이제 홀수팀이죠? 네, 홀수팀입니다. 네. 오늘 홀수팀의 전반적인 느낌을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아, 일단 홀수팀의 전반적인 느낌 굉장히 부유한 느낌이 강합니다. 아, 부유한. 기대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부경 보시는 짝수팀. 짝수팀. 네. 아, 우리는 일단은 노래를 잘하는 분들. 네. 그리고 집에 5,000평 이상 땅을 가지신 분들을 오. 아 잘못 골랐죠. 땅이 아니고요. 네. 바닥 바닥.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오늘 화북동에도 특별히 노래할 때 노래만 하면 심심하니까 옆에서 이어른 옆에서 고치 역 붙어줄 거구나. 네. 붙어줄 거 붙어줄 거 예. 그래. 자 우리 화북동으로 즐겁게 그러면 지금부터 힘차게 소감수다 출발합니다. 참가번호 1번 소개해 주시죠. 자 오늘 노래 허전하는 소감수다 첫 번째 네. 순서를 빛내주신 분은 청풍 마을에서 나오신 지기야 삼촌입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인생은 그렇게 세월에 흐르는데 잃어버린 내 청춘을 석양에 너를만 붉게 타구나. 감사합니다. 아이고 정아 근데 또 저는 뭐 노래도 노래지만 일단 가장 또 눈에 들어왔던 게 그러니까 우리 삼촌 이거 보십시오 한번. 예. 네. 오 지금 다 금은 보합니다 지금 이게. 아니 저 집에서 네. 금방 하십니까 금방?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저 미군부대 70년도 군대에 있을 때. 아 미군부대 있을 때. 예, 금을 몸에다 지니고 있으면 상당한 그 효과가 있다는 것을 들어가지고. 아, 어떻게 줬던 거예요 금을 지녔더니? 예, 지금까지 건강한
걸로 느끼고 아 건강하다. 예예예. 예, 예. 그런 점에서 난 그냥 근무 안 해보나 막 하가 내 아파 시간 하여튼 아니 워낙 멋쟁이시니까 앞으로도 노래 많이 부르면서 주변 분들에게 즐거움을 나눠주시는 멋진 인생 앞으로도 계속 펼쳐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도전자를 만나보겠습니다. 아 저희 팀은 처음에 우리 그 멋쟁이 삼촌이 나왔기 때문에 네. 아 저희 팀에는 또 우리 동네 귀염둥이 삼촌 아 멋쟁이 어몽이 네. 또 나와 네. 네. 멋진 인생을 불러줄 네. 홍문자 삼촌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붙어는 것도 아니고 막 이래 없어 이래 없어. 아이고 예 홍신방. 저기 방송 보면서 우리 자녀분들한테 한마디 해줘. 우리 자녀들. 자녀들 어. 곱게 키워준 어머니한테 감사드려야 된다. 맞아. 용돈을 많이 받아. 맞아 맞아. 어. 매달 말일이면 100만 원씩 아상화사 된다. 100만 원 아니라도 그냥 조금씩 성의를 표시해야 된다. 그래. 99만 9천 원. 하여튼 앞으로도 이렇게 즐겁고 건강하게 예, 사는 우리, 게 최고죠. 예, 예. 우리 저기 노인정 언니 오빠들도 건강하게 잘 군안군안 예. 행복하게 맞습니다.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짜증내고 화를 내 되게 동안이세요. 6학년 2반이라고 하시니까 지금 어떻게 이렇게 동안이신 거예요? 비결을 좀 알려주세요. 저는 그냥 언제나 웃고 삽니다. 웃는 게 비결이에요. 네. 최고의 비결이죠 진짜. 네. 나 운동은 따로 안 하시고 그냥 걷는 운동. 걷는 거 걷는 운동. 노래하면서 아까 계속 걸으시더라고요. 네. 왔다 갔다 왔다 웃으며 삽시다. 아, 원래 친정은 어디십니까? 친정 아 친정은 삼양이보다 아 바로 옆이네요. 예예. 자주 갑니까? 어머니가 한 2년 전에 돌아가셔가지고 그러셨고. 지금 아버지 혼자 계시거든요. 아이고, 우리 아버님께 예. 빨리 건강 찾으시라고 예. 저기 기원에 한 말씀 좀 하시죠. 네. 아 아버지 언제나 건강하게 사십소에 응. 내가 가서 언제나 재밌게 해드릴게. 언제나 우스게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김경미 어머니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랑 제가 아까 노래를 딱 듣는데 네. 아 이분은 그냥 아마추어가 아니다. 뭐 하십니까 노래로? 뭐 요양병원 같은데 아. 양로원 같은데 비뇨봉사를 좀 하러 갔습니다. 네. 짧게 네. 10초만 딱 해주세요. 그래. 짧게. 아니 부르면 네. 한 곡을 불러버려야지 왜 10초만 하라 그래. 야 이거 10초만 하네 내가. 허장 말하고. 예, 그냥 해보세요. 딱 그냥. 네. 73초 해도 돼. 73초. 자 시작. 날아든다 떠든다 오호로호 날아든다 펑여오는 강구도 꺼고 백빈주 갈매기는 통요 안으로 날아들고 산산사 찬바람에 백선이 두둥둥 애와 날아치와자예 아하예 에헤요 얼싸마 두둥둥 애 사랑이로다예 수로도 철리로다 육로도 철리로다 이 철리
들어가서 양태거는 저 처자야 저 산 이름이 무엇이냐 나도 사주 팔자 기박하여 양태거로 판다리면 육장보와 부모 봉양하느라고 저 산 이름을 몰랐더니 옛 노인이 하시기를 제주 한라산이라고 합디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봉사 많이 하세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이젠 들어가세요. 안 들어가시는 아 최고 최고. 노래 잘하는 실력자가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지금 저 딱 나오시면서 홀수 팀이 좀 아까 분위기가 죽어 있었는데 화살아났어요. 살아났어요. 아~ 어머니 덕분에. 감사합니다. 네. 내가 원래 고향은 화북이 아니고 어디입니까? 한림 명월이 우다게. 아 명월. 네. 지금 시지방 묵은성 살당 여기 온 지가 지금 30년인데 화북 온 지가. 예. 네. 네. 근데 화북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 다 마음씨들이 다 착하고 예. 다 그냥 내가 여기 와서 느낀 거는 형제들보다도 예, 더 반갑게 맞이해주고 예. 날 아껴주고 반겨주세요. 우리 화북은 1등. 그래서 맞죠 맞죠. 예. 맞아요. 뭐 그동안 우리 저 노래 여전한 소감수다 나온 분 중에서 질문하지 않아도 혼자 이렇게 촥 얘기한 사람 처음 처음. 혼자 그냥 주구장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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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구장창. 그것도 정말 최고. 우리는 편하잖아. 말 안 했는데 그냥 자기 혼자. 아, 오늘 좀 쉽게 쉽게 일하고 있어요. 아, 저저저저저. 예. 아, 앞으로도 우리 저 행복한 마을 화북에서 행복한 날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오. 박수! 아 이게 피부도 양 만달 피부도 만달 만달 아니야? 무슨 지름으로 몰랐을 까 피부에 뭘 지름 뭘 지름 여러 가지 지름 몰랐더니 여러 가지 지름 기름이야 잘 잘 아 피부도 관리 잘 해야 돼 맛이 어떻게 해야 돼 관리를 좋은 거 볼랑 댕기삼면 좋은 거 좋은 거 뭐 볼 뭐 볼라 뭐 볼라 무슨 거 구르모 구르모 아 이거 아 로션 이런 거 말고 구르모 그럼 얼굴에 구르모 바르고 몸엔 뭐 바릅니까 몸에는 그냥 첨지름 첨지름 아 저기 저 부인께서는 제 집에서 사람은 그냥 행글락 행글락 해보는 게 우람투단 집에서 제 집에서 첨지름 볼라주고 있어 아이 그 당연히 그냥 해답지 마시고 아. 집에 가 아 이리 와 할망다가 볼라주구나 돌아서 와 이제 할망이들이 첨지름 좀 볼라주고 돌아서 이제 볼라주고 저기 자녀분들한테 한마디 하십소 예 이거 방송 아 아들아 딸들아 네. 이 방송 나가면은 잘 보라 아버지 모습도 잘 보고 여기 마을 회관에 모인 우리 어르신들 잘 보시고 그래라 용철아 박수 대단합니다. 아까 동마을 노인 회장님. 네. 자 우리 저 동마을뿐만이 아니고 우리 저 화북동 전체 또 제주도 전체에 계신 우리 저 노인들이 많잖아요. 네. 노인 회장으로서 우리 저 덕담 한 말씀 해주십시오. 나이가 많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저 마시지 말고 언제나 즐겁게 요즘 100세 시대 아닙니까? 절대 나이가 많다고 그래가지고 그대로 주눅들지 마십시오. 자기 스스로가
개척해 나가면 어떨라 어떨까 하는 생각이 네. 들어집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언제나 당당하게. 한두 번 사랑 때문에 울고 났더니 저만큼 가버린 세월 고장난 벽지게 멈추었 저 세월은 고장도 없네. 박수! 보셨죠? 감사합니다. 여보, 이 옷은 맞춰대가 이거는 여기 공연 오지는 안에 맞춰놔 주게. 아하. 이거 350만 원 줘서. 아 이거 이거. 또 이거 어제. 제가 저 이런 말씀드리기 좀 죄송하지만 그래도 옷보다는 좀 노래도 좀 신경 써야 돼. 노래는 제가 볼 때 아니야 이 노래 별로 없지 다게. 별로 그냥 빵빵이나 고장난 저 한국의 남자를 해보세요. 한국의 남자를 한번 해볼까? 예. 그럼 한국의 남자 할 때 우리 일어나고 춤 한번 축하 개미. 예. 어떤 거? 빵빵으로 가마시 네. 자 마지막으로 추기로. 신나게 한번 노래 한번 축하 개미. 북쪽으로 가면 동해바다 서쪽에서 해바다 남쪽에는 한라산 북쪽에 백두산 같이 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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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라. 같이 우리 저 악단도 일어나서 우리 어르신들께 인사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만나뵙겠습니다.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만큼 좋은 친구는 없다고 합니다. 노래하면 즐겁게 재미있게 건강하게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